많이 있어. 웃을 여유가 없어. 나 조심조심 하느라고 지금. 이거 중간에다가 떨어뜨리면 900원 1000원짜리라서 2000원 내야 돼 벌금. 연탄에 볶고 먹어봤죠. 연탄이 좀 지원이 되면 그들이 바로 상장되시고 대장 때문에 지금 많이 갔어요. 내내라 멀리 쳐버렸다. 근데 애매하지 받기가. 나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니 지금 속일 때다가 양파를 더 많이 2시 가서 여기까지 오세요. 아, 이런 데 2시 가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데 있으면 2시 가서 들어가도 부분이 많은데. 이런 데 있으면 너무 많은데. 어머, 어머. 지게 세 개 갖다 주세요. 예. 두 장씩만. 네, 미리. 여기가 연가, 여기가 연가 12만 장 정도 이렇게 잡지가 오거든요. 예. 영서민들은 한 1000장, 일반 백수민들은 500장 이렇게 전시가 선별해가지고. 네. 자, 다시 좀 이따가 순서작. 여러분, 여러분, 대표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단이 중요합니다. 잠깐, 잠깐. 잠깐 자, 아니, 이 줄을 이어가야지 싸우실 텐데. 다 들어가고 잠깐만, 줄을 이어가야. 아. 조금 일로 오세요. 뒤로 와줘. 잠시만요. 아. 네, 쭉 들어갈게요. 다시 갑니다. 쭉 들어갈게요. 좋아요. 네, 옆에 계신 분이 안 들고 계신 바로 주시면 돼요. 자, 쭉쭉쭉. 네, 잘 돌아갑니다. 보내주세요. 우리 너무 빠르면 또 안에서. 컴퓨터 멜차 기준인데. 아, 예. 자, 정답. 모든 타임즈 생각나네. 자! 자! 대표님은 연탄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못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 옆에 가자. 맞아, 맞아, 맞아. 고민이 빼주세요. 받아주세요. 여기 우리 받아주겠네요. 받아주세요. 쭉쭉 모두 안 돼요. 쭉쭉 주네. 쭉쭉 밑에 올라가 있어. 이따 김에? 거의 다 왔대. 거의 다 왔대. 거의 다 왔대. 2월 초에 다시 와야. 자, 지금 158장째. 159. 천천히 주세요. 160. 160. 천천히. 저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쌓는 거, 맞아요. 여기는 잠깐 있대. 저기 놓고 일어났다 앉았다. 엄청 힘들어. 자, 이제 계속 들어갈게요. 지금 각이 안 나와. 밑에서 집에 매는 거 찍으실 거예요? 바로 가시죠. 그게 근데 내고서 올라오실 거거든요. 아, 어떻게 내는 거 찍을 거예요? 중간에 있을 때 국회 방송한테 전할게요. 국회 방송? 저 밑에 있어요. 옆에 계속 받아주시고 나머지 들어갈게요. 쭉쭉 들어갈게요. 마지막 연탄이에요. 마지막 연탄 들어갑니다. 마지막 들어갑니다. 300개. 300개. 마지막 들어갈게요. 나 아까 152개까지 했는데 갑자기 300개.
어떻게 되죠? 시계적인 시계. 물론 이제 400장 배달을 하는 겁니다. 저기서 800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에 계신 분 나와주세요. 시계를 예.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셔서 집에 문 매실게요. 자, 이쪽 길, 지게 길 들어갈게요. 이쪽 길 열어주세요. 이쪽으로 지게 올라갈게요. 열어주세요. 국제 정도 연탄을 쌓는 것 같죠? 어, 지게, 네. 지금 올라오실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올라갈 거니까 이쪽 길 열어주세요. 네, 오늘 지금 들어가는 가족마다 300장씩 들어가 보였어요. 오늘 지금 릴레이로 지금 두 집이 들어가고요. 전부 다 합쳐서 오늘 3000장 나가겠습니다. 네네, 아니요. 댁은 지금 10가구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 먼저 10가구를 나눠서 꼭 지금 이제 6가구에 앉아있습니다. 그 미끄러지니까 계단으로 갑시다. 여기가 위험해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계단으로. 길 터주세요. 저희 기사님들께서도 합주를 좀 터주세요. 계단으로 갑니다. 계단으로. 자,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미끄러우니까 계단으로 가죠. 계단으로. 알베기인가요? 아이고. 이쪽으로 나왔어요. 저도 안으로 가서 안으로 가. 자, 이쪽으로 올라가 이쪽으로 갈게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카메라 27호관 넘습니다. 네, 이 계단으로. 이게 눈 오면 이쪽은 배달도 안 되네. 오! 선대 형 아까 먼저 왔어요. 제일 많은 게 처음 되겠네. 여기 신청이 그냥 걸어 다니기 힘들어서. 아, 예. 잘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갈 겁니다. 대신 뒤에 좌측으로 갈게요. 여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분이 사는데 좀 장애도 갖고 계시고. 나기는 진짜 힘들다. 거기서 다들 말이 없어서 거기서 좌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기장님도 생각해. 이쪽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 내가 하세요. 이장님.
저한테 와서 왔어요. 의원님도 되지 말고 대표님. 제비가 솔직히 딱 좋은 제비가 없는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여기 아주 시원하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대표님 저기 제비들 많이 앉아있는데요? 비둘기, 비둘기. 예. 아유, 정말. 그게 못하네. 유기농을, 유기농을 안 하니까, 제비 먹이기가 없어요. 진짜 제비 먹이기가 제비가 안 아니, 근데 쟤네들이 다 이쪽으로 앉아있어요. 저게니 몰라고. 저게 비둘기예요. 예. 아, 그래요? 성복고예요. 비둘기가 더 많은 거 아니야. 제비인 줄 알았어요. 이 집이 한 달에 400장째. 한 달에. 네 분. 가구는 두 가구. 여기서 나누면 두 집. 이게. 400장째. 보통 많이, 많이 떼면 200장. 적게 떼면 150장 이런다고 한 달에. 다음 주에 또 주세요. 아니, 의원님 혼자 일 다 하신 것 같아요. 땀이 막 부르듯이 내리는. 일곱 번째 지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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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제가 여기 여기가 예, 내년 상반기에 관리 처분 들어갑니다. 내년 상반기에 관리 처분. 예, 예. 아, 올해 예. 같이. 아, 여기는 세입자신가요? 10만, 10만 분이. 대표님 이 일대가요. 대부분이 땅은 국공인지 건축물은 본인 거. 그리고 땅도 대부분 임야나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아주 들어온 동네입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집단 취약지구로 해서 그때 했는데 이제 내려가시겠습니다. 정릉골. 정릉골. 여기가 정릉골.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보도 제한이 있어서 현재는 1411세대인데 조금 올려가지고 2014세대까지 맞춰서 통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입구권 있습니다. 출할 돈이 없죠. 그렇죠. 바로 전출을 이제 예,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옛날 말로 딱지. 옛날 말로 딱지. 그게 참 언제서. 건축물이 더 굉장히 필요한데. 나 다시 내려가지고 들어갈게요. 집업 바꾸셨습니까? 예? 집업 바꾸셨어요?
안 찍었어? 지금 저 그림이 좋은데 괜히 내려왔다. 어떤 거? 대풍이 찍었지? 지금 그림이 같이 있는 거? 찍었어. 안에 들어오지. 같이 있는 거 보자. 안에 들어가 있지. 나를 찍었나? 찍고 나왔잖아. 몰라. 찍었잖아. 아니, 야, 확인해. 같이 있는 거 보자. 아무것도 안 찍고 내려오는데 의원님 이쪽으로 오시면 네네네 아 그렇군요 대표님 화이팅 네 아까 그림을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 잘 찍었나 그리고 대표님 사진 찍고 나서 앞으로 육당 받아요. 네. 그런 줄 알았어.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예요.
어, 어머니 나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많은 걸 매는 장경 때 멋지다. 우리 대표님 벌써 연탄채에 많이 여기 앉으세요. 날씨가 근데 두 번 하셨어요? 여기 의자에 바로 그러게요. 안 해도 되게 빨리 만들어. 도시 가서 되게 말이라서 빨리 풀어서 준비해야지. 아이고. 아. 몸 좋다. 지난번에 하면서 원래 그것은 안 맞을 거 해야 되는데. 그럴까요? 상대방 많이 확대하게 되는 거. 적극적. 역시 유튜버 발달이 진행하시고. 아, 자주 그러세요. 아니, 이미 진행되게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문재인 정부 말쯤에 공공개발 3080 30년 대까지 80만원 공급한다. 이게 저희 지역만 해도 한 여러 군데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 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LH, SH가 공공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서민들이 사실은 입주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전 정부에서 하는 건 하나도 안 해요. 전혀 진행이 안 돼요. 재개발의 제일 문제는 주민 재정착률이 많은 거죠. 그 문제 되게 힘들어요. 원 주민이 재정착해?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재정착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쉽지가 않죠. 이런 재정문제. 네,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입으로 묻으세요. 아니, 묻은 거야. 어이구, 이거 왜 도로 갖고 가지? 안 내리고. 왜 가득할게요? 가득할게요. 45분. 앞에 좀요. 오! 무슨 고난의 인물이야. 반 들어갔어요. 하시는 분 이쪽으로 오세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8장 일로 오래. 8장 네. 6장이 되면 안 되나요? 네. 저랑 같이 가게 됐네. 재개발 한다 그러고 지연이 되니까 불만 거예요. 눈으로 내려가시면 아까 배자가
공공 기업 제도 제한이 있다고 해서 커피 사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지역이 공장이 안 크다. 지금 회사 출발. 예? 이게 짱구 안 왔지. 얘네들은 다 치우면 안 돼? 아니, 유상 기계 있어. 그건 빨리 보고 오세요. 저도 요새 약속을 놓으세요. 아, 하나 둘, 하나 둘. 네,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도 괜찮아요? 안 돼요. 오늘 되게 힘드네요. 오늘 진짜 힘드네요. 아유. 네, 이제. 자, 여러분들, 현수막 뒤편으로 해서, 당직자분들께서는 현수막 뒤편으로 해서 쭉 서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러분. 네, 오늘 많이 힘드셨나요? 정말 안 힘드셨죠? 네, 오늘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되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분들하고 다 같이 함께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일단 오셨으니까요. 저희 밥상공동체 연탄원의 허기복 대표님,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들한테 감사 인사 말씀 좀 전해드릴게요. 연탄은 따뜻한 정과 사랑과 이타적인 나눔이 있는 서민의 촛불이자 시대정신입니다. 2024년 한 해 꼭 건강하시고 건성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시고 또 대표님 한 장도 안 깨뜨려주시고 콧물이 다 나오네. 아유, 감동해서 후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앞둔 23년 12월 4일 연탄의 성김이 허기병 목사 드린 우리 네, 대표님 어떻게 의미 있는 선물이신 것 같은가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어나셔요.
자, 저희 이재명 대표님 그래도 당직자분들 오셨으니까요. 감사 인사 말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 생각이 좀 나네요. 저도 이 높은 구릉 위에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우리가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걸어다니기도 어렵고 이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도 참 많을 텐데 특히 난방 문제로 고통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이 연탄 나눔 봉사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정치인들의 몫인데 그러나 현실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도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또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연탄값도 많이 올라서 아마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대단히 어려우신 겨울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의 몫을 다해서 우리 서민들, 그중에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겪을 고통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잠깐 민폐를 끼치다시피 하면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따뜻한 겨울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희 연탄은행 쪽으로 취약계층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눌 수 있도록 연탄 1만 장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하고 저희 허기복 대표님 전달식 잠깐 갖고 그 다음에 전체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증판 어딨죠? 네. 850만원입니다. 네. 그럼 민주당 화이팅! 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대표님하고 당대표님 하트 한번 가능하실까요? 네, 하트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네, 하나, 둘, 셋. 네. 네.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전달식 가졌고요. 그대로 계시면은 바로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하면은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자리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서는 현수막 안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냥 끝에서만 푹 필게요, 현수막은. 네. 끝에서만 양쪽에서 당겨주시면은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앞에는 좀 나와주시고요. 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잘 나왔나요?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네,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당직자 여러분께서는 그 버스 하차 지점 가시면은 그 바로 버스를 타시고 네, 식사